지긋지긋한 지름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대전의 한 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. 아. 생명과학과를 갔어요? 왜? 왜 쪽에 간 것 같은데? 귀가 왜 나와? 지금에서? 교수님 안녕하세요.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입니다. 신경은 신비한 길이라는 뜻인데요. 뇌가 어떻게 자극을 인식하는지, 뭐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학문입니다. 신경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교수님,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지름신이 뭡니까? 피디님, 머릿속에 있습니다. 제 머릿속에요?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. 있네, 있어. 여기 있어.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그 신경을 우리가 지름신 신경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. 실제 이름은 전시각중추신경세포라고 해서 그 새로운 걸 보면은 호기심이 생기고 만져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만들어내는 신경이 용어로는 NPA 신경이라고 합니다. 저희들은 이 주위에서 NPA 신경을 자극해서 소유 본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였습니다. 반짝반짝하죠? 그 지름신 회로를 자극을 한 거고요. 쥐한테 지금 지름신을 NPA 부위에 자극받은 쥐는 눈앞에 장난감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입니다. 이제 카드 긁는 거 아니야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, 그렇죠? 겟 한 거 아니야, 겟.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편안함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게 병적으로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. 그걸 수직강박증이라고 합니다. 그런 분들은 계속 모으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를 집에 뭐 못 버리는 되고.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책들이 너무 많아요. 지름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?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. 그러니까요. 이분의 대답을 들어봐야죠. 네, 궁금하다. 왜 이러고 사시는지. 물건이 많이 쌓였을 때 나름대로 주는 뿌듯함도 있습니다. 중요한 책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혹시 집에서는? 아, 비밀입니다.